엘니뇨가 발달하면 한반도 기후에도 좋지 않은 변화가 생깁니다. 특히 강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. 때문에 사상 최악의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.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. 40여 년 만에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중부지방. 특히 직격탄을 맞은 소양강 때문 지난 6월부터 방류량을 평소의 10분의 1로 줄이며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장마 막바지에 내린 비로 수위는 평년의 92% 수준인 168.7m까지 올랐지만 조수율은 아직 43.2%에 머물고 있습니다. 예년에 비해서 약 한 63% 정도 수준으로 아직은 가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. 금년 동절기라든지 내년 봄 가뭄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올여름 비가 예년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.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평균 강우량은 388mm로 평년 대비 54%에 머물렀습니다. 특히 내륙에 상륙한 태풍이 없었고 집중호우도 적어 8월 강우량은 40%대로 떨어졌습니다. 가을에도 큰 비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. 엘니뇨로 슈퍼태풍이 발달할 수 있지만 발생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 결국 갈수긴 겨울을 지나면 내년 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사상 최악의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이 찾아오고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눈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YTN 김윤우입니다.